안녕하세요, 만맥입니다. 사냥꾼 키우기 2 드디어 좀 많이 세져가지고 이제 또 보고 드리러 갔죠. 자, 상태창 한번 보시면, 상태창 보기 전에 이 옷을 보면은 옷을 새로 바꿨어요. 사파리에서 일하시던 분이 잘려가지고 귀농하셨는지 멜빵바지 메고 농부죠? 아무리 봐도 사냥꾼 아닌데. 어쨌든 상태창 보면 공격력이 500만. 지금 고기 안 먹었어요.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500만. 모자의 두강은 5레벨씩 됐고요. 가죽을 4배로 주네요. 그러니까 그 외에 드디어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. 이 레벨이 뭐 하는 걸까? 엄청 궁금했거든요. 얘를 어디다 쓰지? 알고 봤더니 레벨이, 생각해보세요. 지금 총강화하는데 2% 되잖아? 2% 올라가잖아요. 가격이 이거 하나, 전 요거 레벨 하나만 올려볼게요. 하나만 올라가라 조금. 오케이. 가격이 100만 1000만 원, 2억 원이에요. 2억 원에 2%. 파티원 강아지, 똥강아지, 똥개였죠? 보스전에서 확인해봤어요. 똥개. 똥개가 레벨업 하는데 2억 원. 이것도 2% 세게 해주죠? 가죽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이건 무시할 만하고. 그럼 무슨 얘기냐? 사냥개가 효율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. 총 강화만큼 효율이 좋다는 얘긴데. 그래서 사냥개만 막 찍어야지 하고 막 찍다 보니까 그제서야 나타나더라고요. 사냥꾼 레벨하고 연동이 돼 있었어.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2억 뜨는데 얘는 조금 더 올라가죠. 2.5%. 그럼 이거 무조건 만렙 찍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하네요. 3억 올라가는데 3% 올라가니까 여기 2억이 2%. 아, 여기는 똑같네요. 똑같은 효율이니까 만렙 찍어주죠. 그 다음에 여기는 3억 5천 3억 5천이죠? 3억 5천 들어가는데 찍으면 5%. 효율이 높은가요? 낮은가요?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비슷한 효율이니까 찍어주고, 이건 7억 5천 들어가는데 5%. 이러면 이제 원래 비용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? 그래서 안 올리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레벨 제한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. 왜냐면 그 다음에 가면 점점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끝까지 올리게 되고, 여기는 1조잖아요. 1조 이거 찍어버릴 수 없잖아요. 8.5% 올리기 위해서. 그래서 남 하는 짓이 뭐냐, 가죽을 올인해서 총기 강화하고 20%니까 뭐 금방 되겠죠? 안 되네? 자, 오늘은 메커를 켜놨으니까 금방 되겠죠? 금방 되고요. 그리고 나서 효율 제일 좋은 화력 강화 다 시켜주는 거죠, 당연히. 하지만 다 쓰고도, 파티원도 다 올리고도 이제 돈 쓸 때, 가죽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해요? 이제 그때 이제 특수 능력 찍는 거죠. 하여튼 이 레벨이 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다 쓸 데가 있긴 하군요. 자, 이제 제가 화염탄 100레벨 찍어놨습니다. 돈이 1조를 넘게 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가뿐하죠. 1조가 아니라 방금 한 5조 있었던 것 같은데 돈도 어디 갔지? 없어졌고요, 돈이. 어쨌든 자, 이게 트리플샷인데, 화염탄 이게 100레벨 찍으니까 확률 50%의 데미지가 10.5초 동안 500%. 꽤나 세더라고요. 레벨 100 정도 찍어주니까. 그건 그거고, 이제 트리플샷 어디보자. 이게 얼마야? 100만, 10억, 55억이네요 껌값이죠? 저는 조 단위로 있으니까 가죽이 부족할 것 같네요. 가죽을 모으면서 찍어주도록 합시다. 제가 어디서 파킹을 해놨냐면은 마른숲 정도는 간단하게 커버가 됩니다. 총을 쏘셔야지 아저씨. 총 안 쏘면 커버 안 되고요. 총을 쏴봅시다. 그리고 나서 특수능력 드디어 트리플샷이라는 거 0.5% 3발이 나가나봐요. 그래픽에 있나요? 0.5%니까 모르겠고 우선 이파이 찍은 다음에, 가죽이 없네. 가죽이 없을 땐 우리는 보스를 하나씩 불러주면 돼요. 1000원, 2000원, 2000개, 3000개. 아, 벌써 얻었죠? 2000개. 똥개도 하나 소환해주면, 뭐 얘네는 워낙 약하니까 가죽이 없을 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. 자, 트리플샷. 가죽 부족할 일은 없겠죠? 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? 자, 다 찍었습니다. 19% 어디 봅시다. 트리플샷 19%. 아, 여기 3개 날라가네. 네, 3개 날라갑니다. 눈에 보이네요. 더블샷, 트리플샷 따르게 적용되나봐요. 따로따로 적용되나봐요. 그러면 어디 보자. 트리플샷은 19%, 더블샷은 22%, 합쳐서 40%냐? 40% 좀 못 미칠 것 같은데요? 그런 느낌이고요.
따로따로 계산되면은 이게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시죠? 그거는 수학, 중학수학 공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상태를 보면은 530만이지만 나에겐 트리플 샷이 있으니까 그럼 3배로 세지는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이제 또 보스 잡아봐야죠. 할 일은 너무 간단해. 돈 다 쓰고 보스 잡기. 자, 마을로 가서 고깃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10억 800억 원어치 고기를 먹을 순 없고요. 뭐, 소고기 뭐 전멸시킬 일 있나. 멸종되죠.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제일 싼 고기 200%짜리 먹어주고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보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꽤나 괴롭혔던 황금냥 잘 잡히나 볼까요? 야가죠? 야갑니다. 몇 초야 이게 도대체? 한 40초. 1분 안에 잡히네요. 그쵸? 절반도 못 먹고 딜에 그대로 죽는다는 거. 지금 버님 상태라 공격력이 100만 1000만. 자, 이제 그 다음 보스 돼지 잡아야지. 돼지 리본 돼지 3배 체력이 3배니까 3분 안에 잡을 수 있고 얘는 또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.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돈가스 한번 먹어봅시다. 오늘은 돈가스 먹어야지. 고기가 수천억씩 하기 때문에 고기값이 워낙 비싼 동네에 이 동네는 고기를 잡아봅시다. 돼지고기가 고기 중에 왕 아닙니까?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삼겹살 이런 거 맛있잖아. 자 벌써 반달았고요. 이제 절반까지 밀고 오는 거 봐. 와 역시 돼지다. 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랑 비만 좀 바꿔주면 동물 종류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코를 저렇게 생겼으면 돼지라고 해야지 뭐. 눈썹이 붙어있네? 방금 처음 봤고요. 리본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어디에 선물 주려고 리본 묶어놓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. 이런 추석 명절 되면 한옷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아니었을까? 물린다. 실화됐을까? 2분 만에 실패? 아, 고기를 비싼 걸 먹을걸. 자, 3분 기다려야 되는데, 이왕 3분 기다리는 거, 좀 버닝 상태기도 하고, 데미지도 좀 세졌겠다. 사막 3, 3에서 한번 파킹이 되나 볼까요? 사막 3에서도 파킹 멀쩡히 되네요? 자, 이 피카소가 그린 듯한 멋진 정갈들 모습 구경하면서 트리플샷이랑 스킬 능력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데미지빨로 잡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밀리네. 사막 3 안 되는구나. 공격력 2배 세져도 사막 3에서 파킹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럼 그 다음은 넘어가나 마나네. 그러면 보스 안 나오는 사막 2를 가볼게요. 여기는 정갈이 두 종류 나오죠. 여기선 파킹 되겠지 설마. 선인장 기준으로 요거 넘어가면 파킹 안되는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조금씩 밀리면은 결국엔 물릴 수가 있거든요. 선인장 기준으로 넘어오네. 그럼 여기도 이런 것 같기도 안되는 것 같기도 까리한데 이런 까리할 때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. 아 파킹도 별로 못하네. 제가 마지막으로 파킹한 위치가 여기거든요. 마른숲. 이거 두 배 안 해도 이건 파킹돼요. 여기도 돈이랑 뭐 가죽이랑 쏠쏠하게 생기죠? 벌써 얼마 생겼어? 10억, 100억, 1000억 생겼네. 눈 깜짝! 그러니까 1000억. 아, 똥개나 부르고 막 이런 거 다 불러봅시다. 심심하니까. 순삭이죠? 보스 처치했다고 막 팡팡 뜨고요. 눈 잭팟 터진 것처럼 팡팡 뜨고 리본 돼지 잡을 수 있도록. 이건 4배라 되니까 황금송아지는 진짜 못 잡겠다. 자, 리본돼지를 잡아서 제가 모자나 외투가 강화욕 레벨이 가능할지 확률이 몇 프로죠? 확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리플샷 40까지 찍었고요. 확률 20% 거의 안되겠죠? 자
이제 1분 남았으니까 슬슬 이동해 봅시다. 마른 사막을 건너서 오아시스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네요. 이전엔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귀여운 여우가 나오고요. 알파카 이런 건 안 나오나? 귀여운 거 하면 또 알파카 아니겠습니까? 처음 마을 하면은 또 저작권 씹어드신 포켓몬스터 나오고요. 대초 마을이죠. 자, 마을로 가서 이제 온기 조식을 한번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.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잠겼네요. 온기 조식을 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봅시다. 아까 너무 억울했거든. 거의 실피 남았는데 물렸죠, 돼지한테. 돼지 콜레라 이런 거 걸릴 옮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. 이런 그런 거 안 옮지만 우리가 돼지한테 막 독을 뿌리고 있죠. 불도 막 지르고 있고 돼지 고기가 나오겠네? 불을 막 쏘니까 돼지가 이제 몬스터죠 사실. 자, 이동을 해서 자 우선 양을 잡으면서 컨디션을 점검해 봅시다. 넉백이 잘 되나.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만 일단 해보고요. 아 이거 4분 30초구나. 30초는 잡네요. 아까 1분 너무 길다 했다. 양도 깔끔하게 잡아주고요.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남아있는 그 사이에 번 돈 총기 강화 다 해줄게요. 띠르르르릭 하면 뭐 된 거 없고요. 띠르르르릭 하면 된 거 없고요. 파티원의 1조 이건 아닌 것 같고 특수능력 트리플샷을 차라리 못 찍고요. 네 되는 게 없고요. 보스 불러봅시다. 이번엔 잡아야 될 텐데 진짜. 4분 30초 시간 볼 거 없이 여기에 올인합시다. 이게 독이 묻어가지고 돼지가 노래지니까 노릇노릇 맛있어 보여요. 그대로 튀기면 바로 돈까스가 될 것 같은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죠. 아 너무 밀고 온다. 넉백 좀 되자. 우리 인간적으로 트리플샷이면 넉백 확률도 좀 3배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? 어, 아까보다 더 안 밀리네. 완전 운빨. 반도 못 줄였는데 반 훨씬 넘어왔죠? 이것도 또 못 잡았네. 또 못 잡았어. 와 9% 맞습니까 이거? 1분은 견뎌줘야지. 넉백으로 전혀 못 견디네요. 아까 억울한 게 아니라 아까 운이 좋았었나봐요. 네? 되는 게 없네. 되는 게 없고요. 네.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해서 5조원 벌어가지고 5조원 맞나요? 좀 벌어가지고 가장 탕진해서 특수능력 트리플샷 찍어봤어요. 이게 황금탄 찍고 내일이면 찍겠죠? 황금탄 찍고 보스 황금 송아지 잡으면 게임 끝이죠? 하루면 내일이 아마 내일인지 모레인지 하여튼 엔딩 보는 게 다음 마지막 편 될 것 같아요. 자 제가 이 정도의 방치형 노가다 게임에 신기원을 이루고 있으니까요. 좀 각이 나온다 싶으면 끝까지 갑니다. 좀 하다 말고 이런 거 아니라 끝까지 가요. 그러니까 좀 엔딩을 볼 만한 노가다 게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. 한 3-4일에 일주일에 끝내는 거 좋아합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